그 이제 보통 동치면서 얘기할 때 아내들의 재테크를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남편도 오늘도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번다는데 그 남편 비교 이야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받아 보이는데 재테크도 이런 잘하고. 느낌이네. 네. 네. 이매진 마담님은 뭐 있으세요? 아니 우리가 다 아는 그 너무 뭐, 착실하고 그 예. 드라마 소문난 인격자라시고 예. 조용히 하세요. 아, 조용히 저 하세요. 정말 너무 요즘 그 입다 몰라. 속이 상하고 힘이 든 게 동생들하고 요새 좀 놀아요. 네. 제 띠동갑 뭐 이런 동생들하고 같이 동생들은요 다 남편 카드 갖고 댕기면서 쓰더라고. 저는 제 남편이 지금 제 카드를 쓰고 댕겨서 동년하고 나더니 내 카드를 아주 대놓고 쓰는데 가슴에 털렁. 근데 동생들은 남편 카드를 가지고 댕기면서 너무 마음 편하게 팡팡 쓰는 그래, 거예요. 그래서 제 평생 소원이 사실은 남편 카드 쓰는 건데. 그래. 근데 사실 요즘은 저 막 더운데 나가지 야외 촬영하고 막 이러면서 야 이것들아 너네들은 시원하냐? 난 지금 더운데 어디 야외 세트장에서 지금 더워 죽겠다. 야 이것들아 남편이 벌어다 준 돈 쓰니까 좋냐? 고마운 줄 알아? 이것도 했더니 그럼 얘네들 하는 얘기가 언니 저도 제가 벌어서 큰 소리 치면서 제가 쓰고 싶어. 배부른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요즘 더우니까 힘이 없어서 큰 소리가 안 쳐지고 그러면서 막 남편이 막 비교가 되면서 남편이 카드 그렇군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두세 개씩 줘가지고 어머. 이거 쓰다 저거 쓰다 막 올라가면서 쓰고 그래서 우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럽다. 뭐가 됐든 간에 남편이 사주는 거 하고 싶어요. 아, 맞아 진짜. 마음이 더워요. 아, 뭐가 됐든 저는 에코백 하나를 들어도 남편이 아, 그 심리 있잖아요. 근데 요즘 남편이 제가 운전 잘 못한다 계속 타박을 하면서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어떤 차 하나를 유심히 보면서 계속 저 차 괜찮지 않아? 저 차 계속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그 차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네. 내가 괜찮지? 또 지나가면서 저 차 괜찮지? 그래서 괜찮다고. 6개월, 근 1년이 다 돼가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그리고 이제 퇴직도 했으니까 이제 목돈이 생겨나서 근데 있잖아. 왜? 저거 왜? 저거 보러 가? 그랬더니 가! 이래요. 그래서 같이 가? 그랬더니 나 사준다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 자기 돈 있으면 사라고 추천하는 거야 추천하는 저한테. 거야 진짜 추천하는 게 의아한 거예요? 딜러야 뭐야 도우미처럼 괜찮지 않냐고 도우미처럼 차가 아담하고 그러니까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럴 테니까 네. 괜히 운전도 못하면서 큰 차 타지 말고 아담한 네 이렇게 품 안에 들어가는 능력에 닿는 조만한 새 차를 사서 편히 운전하고 댕겨라 그런 소리였나 봐요. 조언이었어. 사력 있다. 사력 있다. 정말. 예. 정말 신중하다. 아주 약 올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럴 때 저도 카드 팡팡 주는 그런 일을 하는 남편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 나이에도 예, 예. 부질없는 거죠. 의사 선생님. 아니 뭐 아유 자숙하실 건데 얘기하자고요. 저는 의사가 이렇게 월급이 작은지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았어요. 그냥 월급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개업이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개업을 해라. 그 주변에서 개업을 하면 굉장히 잘할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당신도 어디가서 대출 좀 받아서 개업하는 게 어때? 그랬더니 자기는 싫대. 개업을 하면 조그만 수술만 하게 된다는 거야. 주로 종기를 떼거나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자기는 큰 수술 같은 걸 좀 하고 싶대요. 쫙 거느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애들 유학도 시켜야지, 아파트도 사야지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홈쇼핑도 막 들어오는 일마다 했어요. 하루는 비데를 판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그래서 공부 좀 해갖고 갔는데 변기가 스튜디오를 쫙 이렇게 쫙 깔려있는 데서 서서 이렇게 하는데 막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이제 내가 아이템을 정해서 요거 써보고 괜찮아요 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이건 나와 상관없이 내가 배우는 것도 너를. 하고 공부하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변기가 쫙 깔린 데서 딱 하려니까 너무 속상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나는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싫은 일도 하고 이런데 왜 당신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느냐. 말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냥 이 카드는커녕 남편이 잘난 척하는 걸 싫어해요. 특히 돈 이야기를 하면 눈빛이 달라지면서
살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표정이기 때문에 난 내가 벌고 애쓰고 말도 못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그냥 속으로만 비교하는 거예요. 개우비들은 저렇게 잘 부는구나. 뭐 이러고만 그냥 속으로만. 있는 거야. 어 속으로만. 세상에 그 말 할 말 다 하는 분이 거기다가 다 일 다 하고 난다면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자숙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아 이 정도만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정도예요. 뭐 얘기한 거 있어요 시댁에서 지금 시댁에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도 아, 이 정도 얼마나 한이 됐으면 진짜 지금 나간다는 얘기도 안 했어 나는 아유 뭐하는 얘기예요 조금 우리 이제 남편들의 얘기 이렇게 지금 이럴 때 그렇다고 하는데 뭐 듣는 남편들도 하실 얘기 있지 않아요? 아 저희 아내는 뭐 다른 남편들 비교 같은 건 안 하는데 네. 누가 그랬대 이렇게는 안 하죠 근데 남편들은 알지. 그렇지. 아, 지금 내가 비교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어, 느낌상. 그러니까 이제 일상에서 저희 집이 이제 일산에 있는데 평소 그래도 적지 않아요. 49평 정도. 와, 그래요. 그래요. 보는 거 좋죠. 저는 저는 집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처음 봐요. 이게 살면서. 살면서. 그래서 근데 유심히 이제 어느 날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함께 있는데 집은 넓은데 한 모서리에 네 명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거면 그치 그치 굳이 넓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아니 원룸이나 이사 가면 되겠다 했더니 갑자기 아내가 정세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긴 일산이야 서울 같은 데 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아, 비교했네 비교를 살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청소를 또 저희 아내가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청소를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고 나서 짜증을 내요 왜? 했다 했지 아, 내가 청소했다. 힘들다 이거지. 힘들다 이거지. 근데 평소가 넓으니까 더 힘들겠죠. 그럼 작은 데로 가면 좋죠. 그렇게 그게 아니지. 근데 아내가 또 솔루션이 그게 아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지. 아, 안 되겠다. 아, 잘못 생각했구나. 아, 잘못 생각했어. 로봇 청소기를 한번 사보면 어떨까? 그렇지, 그렇지. 걔네는 기계야. 사람이랑 하는 거랑 달라. 아, 그럼. 다르죠. 그래서 저는 집을 줄이고 싶은 게 아니라 아내가 뭔가 힘들고 아이들이 항상 여기 한구층에 모여 있으니까 적게 하고 다른 걸 좀 쓰자. 아이. 절대 하면 안 돼. 솔루션을 자극게 줄이는 걸로 가는 건 기겁해요. 왜 여기에만 모여 있어? 그러니까. 안 열어본 방도 있어요. 아, 우리 집인데 그 방을 열어본 적이 없는 방이야. 얼마나 좋아. 뭐가 좋아. 아유, 부럽다. 안 쓰는 방이야. 아니야 신비로워 신비롭다고요? 그래. 어쩜 그런 식으로 자기 집 단란하다고 자랑을 하지 자랑으로 들리신다 어떤 사람은 야. 60평 살면서 각방에서 톡으로 해 톡으로요? 톡으로 밥 배달시켜? 그래 맞아 안 맞아 저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저희 집은 땀띠가 너무나 다 네 명이 다 붙어있어가지고 아유 자랑하시는 거예요